10월 7일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. 그 여자와 처음 만났던 날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습니다.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엄마, 갔다 올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 찾으세요? 야, 너 없냐? 아 진짜. 죄송합니다. 가 빨리 가. 아 진짜. 그녀가 잃어버린 지갑 덕분에 저와 그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. 여기 머리 크지 않았어? 아니요. 아 배고파. 빨리 시켜. 먹어볼까? 먹어보자. 잠깐만.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. 아마 저와 그 여자의 운명입니다. 사실은 그 남자가 내 곁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열심인 거? 그죠? 아, 저거 그거 아니야? 선배, 네, 선배, 선배. 어떻게 견디는지 이 많은 슬픔 끝나긴 하는지 괜찮아요. 그 여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. 그 여자가 제가 따라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. 이러다 말겠죠. 이 가슴도 이 눈물도 다 가라앉겠죠. 더 안을수록 부서져버릴 우리를 알고 있죠. 보내는 일이 사랑이라는 걸. 전 어디에 가든지 그 남자가 틀림없이 내 뒤에 따라옵니다. 그것보다 사랑해 사랑해 말해줘 시간이 아직도 남자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. 야! 너 왜 그래?
그 여자가 저에게 던진 돌이 저를 사랑하는 암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. 이 돌을 제가 꼭 잘 보관해야 됩니다. 왜 자꾸 잠깐 잠깐 아이 잠깐 이거 주려고 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전 그 여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. 그 여자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. 안녕하죠. 전 원래 이렇게 예쁩니다. 근데 너도 멋있잖아요. 저 산 가본 적이 있어요? 어디요? 저기요? 저기요? 아니요, 없어요. 우리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? 저래 봐도 멀잖아요. 멀면 얼마나 멀어요? 아니요, 안 좋아요. 고마워요.